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분이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 있죠. 집신도 짝 있다 그러잖아. 집신도 짝이 있다. 내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저희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좀 나타나는 징조가 혹시 있을까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아 이렇게 교감이 잘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감이 잘 되고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휠이 통해 막 이러잖아. 휠이 통한다.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네. 자기는 싫대요. 돈만 많은데 이분이 돈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천생연분이 아니다. 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돈도 명예도 좋지만 그래도 서로 생각과 이 휠이 통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천생연분이에요. 돈이든 뭐든 이런 게 가난해도 이 사람과 지금 행복하다면은 그렇죠. 그게 정말 천생연분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주공합을 이렇게 본 결과 100% 맞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나라 부부가 한 뭐 80% 뭐 이상 이렇게 맞으면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지. 같이 있을 때 되게 좀 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의 조건 중 하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서로 기댈 수 있고 그런 마음도 천생연분이죠. 나 저 사람을 봤는데 첫눈에 보자마자 진짜 반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나요? 운명일 수 있죠. 첫눈에 반한다. 그렇지. 첫눈에 반해서 아 번쩍 그냥 뭐 휠이 통한 거지 그게.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이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는 이 천생연분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눈이 번쩍해갖고 휠이 통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안 좋고 이런 면도 안 좋아서 아 나 못 살겠다.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성격 차이지 뭐. 성격 차이. 그렇죠. 성격 차이. 결혼하기 전에 아까 전편 슬쩍 만드셨는데 궁합을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랐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한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러면은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사주궁합은 못 속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혼할 때 사주궁합은 꼭 봐야 된다고 해요. 연애할 때도 봐도? 그렇죠. 예, 네, 상관없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연인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만난 연인이랑 결혼을 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도 될까요? 아니,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네. 연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오세요. 대륜신당 문은 열려 있습니다.